안녕하세요.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딱 한 세대 남았으니까 이 점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. 요즘 3억대, 4억대 매물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거실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와 있는데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저렴한 분양가인 만큼 실입주금도 전액대출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정동 하면 부천 IC 너무나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 매우 편리하고요. 인근에 시장 도보 2분, 공원도 도보 2분 이렇게 생활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. 그리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 초중고는 다 인접해 있으니까 통학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오정동 하면은 김포공항 가기에도 매우 편리하지만 서울권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서울 출퇴근하기 힘드시잖아요. 오정동은 강서구나 양천구 진입까지 한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가능하니까 서울, 김포 이동도 정말 편리합니다. 이런 위치에 2억대 빌라니까 딱 한 세대 남아있는 거고요. 오늘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좀 서둘러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간단한 설명 마치고요. 현관부터 저랑 꼼꼼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집이 있고요. 현관 모습 보실 텐데 칸이 넓은 키 큰 장으로 총 두 칸 시공이 되어 있고 하부 띄움 시공 처리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분전함이 있고 분전함은 거울로 마감했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.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. 정말 넓은 거실이고요. 2억대 빌라치고 거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. 바닥재는 친형 마루를 사용했습니다. 타일과 마루의 장점을 섞어놓은 찍힘에 수분에 강한 그런 친형 마루고요. 거실 폭은 약 3.9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. 거실 창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. 천장에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쪽에 이제 TV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트월이 너무나도 예쁜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아트월이 크다 보니까 이제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. 반대편 소파 자리도 4인용 이상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인터폰 보일러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여기는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 텐데 주방 구조는 기역자용 구조를 띄고 있고요.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양쪽에 이쪽에 한 대, 이쪽에 한 대 두 대 설치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주방 환기창입니다. 정말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앞에 가림막은 입주하시고 떼시면 됩니다. 3구 가스레인지에 대형 싱크볼 사용했고 지금 식탁 자리 안 보이실 텐데 이쪽으로 이제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방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. 이제 각 방들 보기 전에 메인 욕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메인 욕실에 이렇게 샤워기, 해바라기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매립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수납 공간도 걱정 없는 게 세면대 선반이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세면용품 올려두기 좋고 수납 공간 넉넉한 수납장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이즈 괜찮아서 샤워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안방 보실 텐데 안쪽에 있습니다. 안방 벽지부터 이렇게 투톤 컬러로 인테리어를 해 두었고요. 바닥재도 거실과 같은 바닥재를 사용해서 찍힘과 수분에 강합니다. 안방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쫙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바깥쪽으로 침대 하나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천장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부부 욕실은 또 좋은 게 이렇게 환기창이 있습니다.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. 수납장도 이렇게 자그만한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. 부부 욕실이고 빌라다 보니까 그렇게 부부 욕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환기창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 보실 텐데 두 번째 방 2억대 빌라치고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억대 빌라입니다. 여기 책상, 침대, 바깥쪽으로 3단 장,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방 사이즈가 나오고요. 방과 방 사이에 이런 공간에는 가족 액자나 이쁜 액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.
세 번째, 가장 작은 방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웬만한 침대 책상은 두실 수가 있어요. 다만 우리 베란다가 있으니까 여기 베란다 있는 방은 보통은 드레스룸으로 사용 많이 하시니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탁실 공간도 빌라치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수도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이렇게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빨래 건조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천장형으로 설치하시면 보다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도 같이 보셨지만 가구 배치만 잘 하시면 장, 책상, 그리고 침대까지 충분히 다 두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 너무나 괜찮은 2억대 신축 빌라 소개해 드렸고요. 여기 현장은 지금 전액 대출 가능하니까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비교 매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